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강황섭취법은 무엇일까? 천기누설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영상이 도착했는데 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남병백입니다. 제 아내가 예전에는 커피를 못 마실 정도로 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하고 같이 커피를 마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천기누설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. 꾸준한 강황 섭취로 위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? 자세한 취재를 위해 제보자의 아내가 즐겨 간다는 인천의 한 카페를 찾은 제작진. 안녕하세요. 저희 청계설 팀인데 서선희 씨 맞으세요? 네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온화한 웃음이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, 서선희 씨. 과거의 아픔을 딛고 부드러운 카푸치노 한 모금을 즐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평온해 보이는데 네, 제가 6개월 전에는 위염이 심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커피도 잘 못 마셨어요. 근데 지금은 커피도 자주 마시고 좋아요. 2년 전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위염 증상.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한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다는데 예, 장이 여름에는 한 끼에 밥 두 숟가락 정도만 간신히 먹고 그리고 잠잘 때도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네다섯 개 얹어놓고 앉아서 잤어요. 누우면 속쓰리고 통증이 있고 아파서요. 송곳으로 위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통증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건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겨웠다는 서선희 씨. 아픈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남편 역시 걱정이 많았다는데 얼굴 살도 많이 빠졌고 뭐 혈색이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위염 말고도 또 다른 큰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그런 걱정도 통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만큼 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. 식생활도 맵고 짠 것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좋아졌는데 제가 강황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강황을 쭉 먹고 있어요.